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국 오리지널 연애 프로그램 솔로 지옥이 일부 해외 네티즌들에게 불편하다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넷플릭스에서 리얼리티 짝짓기 예능 솔로 지옥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무인도를 배경으로 누군가와 커플을 맺어야만 탈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얼리티 예능인데요. 현재 공개된 1화를 두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한 온라인 외신은 이 시리즈의 두 남성 참가자가 한 여성의 하얀 피부를 칭찬한 후 일부 분노를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솔로지옥이 러브 아일랜드 투어 같은 연애 예능 프로그램들보다 좋은 평을 받고 있다면서도 한국 출연자들의 잘못된 미모 기준 때문에 국제 시청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란을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두 명의 남성 참가자들이 한 여성 참가자의 하얀 피부를 칭찬했다는 부분인데요. 출연자인 문세훈은 신지연을 보고 정말 하얗고 되게 순백의 느낌이었다고 말했고 최시훈 또한 원래 피부가 하얀 톤인 사람을 좋아한다며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외에도 신지연의 청순하고 단아한 외모에 대한 칭찬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SNS에 밝은 피부와 창백한 피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속 말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 프로그램에서 피부색에 대한 언급량은 미쳤어. 피부가 하얘서 좋아? 지금은 2021년이야. 이 프로그램의 남자들은 모두 하얀 피부에 집착하고 있다. 제발 멈춰줘. 난 한국의 미의 기준이 싫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피부가 하얗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은 여성 출연자는 일부 외국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데요. 하얀 피부를 좋아하는 것이 백인에 대한 동경이라며 인종차별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피부가 하얀 사람이 미인이었다. 흑인 차별하고는 상관없는데. 쟤네는 왜 맨날 화이트워싱 이러면서 발작하는 거임? 한국 콘텐츠 인기 많은 건 좋은데 외국인들 자꾸 우리나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건 피곤해. 백인과 접점 없었던 시대에도 아시아에선 백옥 같은 피부가 인기 있었다. 조선시대 미인 기준 흰치아, 흰손, 흰 피부. 오히려 지들이 피부색 가지고 차별을 하니까 자격지심에 저러는 거지. 개인의 취향인 것을 또 차별이란다. 오히려 한국인이 하얀 피부를 가졌고 백인들은 빨간 피부에 가까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